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센트럴 모테크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3081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2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센트럴 모테크는 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구동 부분과 현가 부분의 이제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현가 부분에서는 이제 컨트롤 암이죠. 알루미늄 이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테슬라 컨트롤 암이죠. 테슬라의 전 차종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나 뭐 이런 GM이나 BMW 같은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볼스크류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독일 부품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수입품의 좀 대체 수요로서 수입품을 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고, 이 볼스크류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아이오닉 5에 이 볼스크류가 탑재되는 공급하는 그런 이슈가 한번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감속기형 볼스크류를 공급한다. 네, 현대차, 전기차에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유수의 뭐 이제 전기차 회사들을 다 고객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차량용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컨트롤암이나 이런 볼스크류, 친환경 차량의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런 차량 경량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요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들의 수요가 한층 더좀 증가될 수가 있겠죠. 이 알루미늄 컨트롤암은 기존 이제 강철로 만든 거에 비해서 한20% 정도 무게가 좀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 경량화에 따른 하나의 또 수혜 주로서 우리가 또 앞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전기차 산업 성장성과 함께 좀 센트럴 모텍의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익 성장세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이 회사 매출액 한 3천억 정도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뭐 지난해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20%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약한두배 가까이 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이 부품 산업의 성장성까지 더해지면서 센트럴 모텍도 내년부터는 이익 성장세가 좀더 가파라진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없이 한달 반을 흘러내리고 횡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리를 만약에 좀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이후의 흐름들이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 종목이 뭐 흘러내렸었죠. 흘러내리다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시키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28,500원, 29,5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반전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방향도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하면 5일선 밑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로 넘어서야 돼요. 종가상으로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금 뭡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하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별 이유 없이도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 반등 조금 나오다가 되밀려 버리고,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한 2, 3주 정도를 계속 지금 하방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올라타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이 흐름들의 단기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다 왔는데 여기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하락인 거죠. 불안불안한 뭐 조정인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담겨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토목 건설 산업도 있겠지만 그와 또 별개로 친환경 인프라도 같이 또 투자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조 달러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조 원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3,400조 원을 다 토목에다만 때려 박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친환경 이런 산업인 태양광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역시나 친환경 하면 전기차 빼놓을 수 없죠. 예,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분명한 투자 계획도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 성장주들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잖아요. 네, 성장주인데 최근에 뭐 국채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회피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배터리 관련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약세 기조를 이어왔던 상황인데 오늘 밤에 있을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방향을 턴해서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구간을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이 온다면 사실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뭐 저 가격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뭐 볼스크류에 문제가 생겼다 뭐 아니면 컨트롤암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아니겠죠. 결국에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못 지켜주고는 그때그때의 수급과 시장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분위기나 그때그때의 수급이 어떻냐에 따라서 지킬 거 지켜주고 가는 흐름도 있고요. 어떨 때는 수급이 안 받쳐주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회사의 문제는 없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만약에 깨는 순간부터는 이 종목 이제 하락 추세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이제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만 원대 중후반 정도 돼야 여기 찍어야 한 요렇게 내려와야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함께 낮아지는 이런 형태 속에서 조정 국면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몇 개월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돌려서 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종목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가면서 거래량을 만들었던 부분들 물론 이 부분들에는 루시드 모터스 상장에 따른 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막 가고 움직임을 줬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누군가 관리하는 그런 이제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런 힘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또 쉬었다가 또 올리고 쉬었다 올릴 때마다 어떻게 상한가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그게 상한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 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28,500원과 29,500원의 지지를 지키면서 이전 저점의 지지를 지키면서 되돌아 나가고 그 흐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하단이 열리면서 새로운 또 저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도 뭐 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죄다 정치 테마죠. 오늘 뭐 에이텍이나 이런 이재명 관련주 뭐 죄다 이런 종목들로만 이렇게 수급이 가가지고 에이텍 TN이나 이런 종목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테마, 소형주나 테마주 위주로 많이 이렇게 최근에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 구간을 잘 지키는 그런 이제 뭐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거고, 여기서 돌려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흐름 속에서 힘든 시간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또 회복하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에 찍었던 이런 저점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전에도 여기서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오고 또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자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워낙에 이제 지지 라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초가가 좀 떠서 가는 흐름 속에서 오늘은 좀 돌려주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후속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시장까지 또 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떴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버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5일선을 회복하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되돌려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전에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의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거기에 따른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이제 반전을 좀 깨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한 35,000원 정도, 아직까지는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40,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바닥을 딛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면서 이 박스권에서 뭔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느냐, 뭐 그런 이제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내지 내일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오늘 흐름도 사실 좀 불안불안한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네요.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뭐 또 들어오는 흔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야 되거든요. 저가 매수세, 누군가 29,000원, 29,500원, 28,500원 오니까 누가 매수를 들어오네, 이런 이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가운데 여기가 지켜지는지를 이번 주에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센트럴 모택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